This is just for my few subscribers who don't speak Korean. Hi, I am Kyung Woo Lee, living in Seoul in South Korea. I am university student and studying biology, and I'm 26 years old in Korean age, so I'm 25 years old. And I am also doing a YouTube thing, so I am YouTuber making vlogging and workout videos. This is my favorite hobby because I don't play any games, so I always wanna learn something more useful. I could be more diligent when I take a video like this vlogging or workout video.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learn some difficult editing skills like Adobe Premiere Pro program. I'm gonna upload my video 2 or 3 times a week, and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me, just let me know through my Instagram or Facebook or YouTube comment.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hank you.오늘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엄마랑 아빠는 다 출근하셨고 동생은 여자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집에 이제 대박이랑 저랑 혼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계획은 영어 공부랑 한국사 인터넷 강의 2개 듣는 거, 그리고 뭐 영화편 뭐 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발! 대박이는 자고 있습니다. 잘자 대박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크리스마스네요. 저 지금 오늘 몇 시? 6시 정도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친구 만나러 부평역에 가고 있어요. 이따가 가서 봐요. 도착해서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친구가 부평문고라고 서점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서점에서 만나는 그런 저희는 건전한 청년들입니다. 탑텐이 지금도 더 싼가? 유니클로보다? 훨씬 싸?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아스컬레이터를 타고 탑텐을 가고 있습니다.
산삼? 옷 사고 여기 부평 문화의 거리에 나왔는데 좀 사람 구경하다가 이제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갈게요. 크리스마스인데도 뭐 별거 할 거 없네요. 뭐 사람만 많고. 그 친구님 옷은 잘 샀습니까? 네, 잘 샀습니다. 아, 잘 샀습니까? 네, 제가 사람 근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웃긴 거 보이나? 돌아왔습니다. 아까 걸었던 길로 다시 돌아왔고, 뭐 오래 안 있었어요. 이제 8시 반 정도 됐는데 그냥 사람들 구경 열심히 하고 옷 사고 친구랑 얘기 좀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카페 가서 좀 오래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남은 시간은 엄마랑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일단 빨리 돌아왔고, 이제 피자를 시켰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오라 그랬는데 추워가지고 뭐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피자가 오도록 버스에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이제 가서 피자를 먹도록 할게요.